자, 여러분들 그 108의 세무에게 1급,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죠. 그 세법 1부서부터. 자, 거기 그 문제의 1번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들 그, 요번, 2월달 이제 시험까지는 형태가 요렇게 나오지만은, 4월달 시험부터는 이제, 바뀌어요. 그 일단은 요거는 이제 이 마지막으로 요런 형태로 이제 이 풀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4월부터는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답형이나 이제 그런 걸로 5문제 각각 해서 10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나오니까 그 완전히 그 출제 형태가 달라지니까 요거 이제 그렇게 좀 참조하셔가지고 요건 마지막으로 요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한번 해보죠. 자, 세법 1부. 자, 문제 1번은 중소기업이 아닌 뭐쭉 나와 있어요. 뭐 세무조정 하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첫 번째가 당기순이익이 있고요. 법인세 비용 계상액은 100만 원이다. 자, 법인세 비용은 이제 바로 직부인하는 그래서 이제 세무 조정은 이제 이 송금 불산입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럼 이제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소득 처분은 이제 기타 사회 유출. 자, 두 번째 손익계산상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임원 보수 중에는 감사 갑에 대한 급여 500만 원과 상여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우리 임원에 대한 것은 그이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초과액은 불산입되는데 거기 임원 상여금 이 급여 기준이 급여의 20%라 그래서 500에 20%면 이제 1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200을 줬으니까 100만 원이 초과됐죠. 마찬가지로 이제 송금 불산입이고요. 그 1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여 이렇게 이제 처분을 하고 자, 세 번째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직원 보수 중에서 인사과장 의뢰 급여 300만 원과 상여 100이다. 저 인사과장은 종업원으로서 거기 한도 상관없이 그 규정 이 초과한 것도 다 급여로 인정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무 조정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음.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손익계산 접대비 자 300만 원으로 건당 3만 원 초과하고 경조금은 없으며 증빙서류 수취하지 않았대요. 아 그러면 3만 원 초과하는데 그리고 상관없이 1단계 증빙을 안 받았잖아 이게 그러면 이거는 증빙 불비예요. 이렇게 이 4번에 자 송금 불산입 30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증빙을 간이용 수중이라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증빙 불비예요. 그래서 상여다. 자, 영업사원 병해 업무상 교통사고 벌가금. 자, 이거 업무상이래요. 그러면은, 업무상임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거기 제재 목적으로 부과된 벌가금이기 때문에, 요것은 송금 불산이. 자, 그 대신 업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여로 때리지 않고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하죠. 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 부분, 손익계산 비용에는 폐수 배출, 부담금이다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송금 불산이 폐수 배출에 따른 어떤 제재 목적으로 부과된 이것도 2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이다. 기타 사회 유출. 자, 그다음에 7번에 뭐 토지에 대한 취득세 손익계산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토지는 비감가상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건 뭐 즉상과 그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토지 원가로 집어넣어야 되게 송금물산의 유보로 처리를 이 해주셔야지 이게. 그래서 7번에 송금불산이 해서 이제 그 100만 원 자산의 증가 유보다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은 전기요금 연체, 이 연체자 붙어 있으면 이제 이것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 조정은 없다, 없어. 자, 9번에 전기요금 8번에 이 됐고, 그 다음에 8번에 재산세 50만 원. 아, 재산세 50만 원 뭐, 이 송금 인정해 주는 거고, 전기 연체가 산거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없음. 자, 그 다음에 10번에 향후에 300만 원 지출하고 기부금으로. 근데 향후에는 비지정 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송금 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이거 10번인데, 10번은 이제 송금 불산이 그 금액이 300만 원인데, 기타 사회 유출. 지금 문제 1번은 아주 무난하게 출제가 된 거죠.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2번으로 가보시죠. 자, 다음은 주식회사 서울의 제1기 사업 연도에 관한 자료에 있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거기 사업 연도를 좀 조심하세요. 4월 1일부터예요. 요거는 이제 접대비 계산할 때, 한도 계산할 때 이거 월화를로 좀 해줘야 되겠네. 이게 1년치가 아니니까. 자, 두 번째 손익계산 매출액은, 우리 600억 원이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이 거기 80억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비익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매출 해당액이 거기 이 10억이 있는데, 이거는 손익계산상에 거기 매출액에다가, 플러스 시켜줘야 되겠네. 이게. 그 매출액인데 자비익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이면 포함을 시켜라. 포함을 시켜라. 자, 그래서 우리 그 접대비 그 한도를 계산하실 때 일단은 그 10억 원이 포함돼야 돼요. 그 수익 금액은 그 매출액 600억에다가 이 자비익 이쪽에 들어가 있는 매출액 10억 원을 더하게 되면 610억이 되겠네요. 610억. 자, 일단은 뭐 수익 금액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 밑에 접대비를 한번 먼저 보게 되면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액이 1억 3천 있고요. 건당이 3만 원 이하 지출액이 1580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그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액 중에서 그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간이형 수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억 3천에서 1억 2,100을 빼면 9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그거 먼저 근데 보니까 그 밑에 뭐 일반 접대비, 문화 접대비 좀 나눠라 이렇게 접대비 해당액을 나와 있는데 그럼 일단 먼저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분 중에서 1억 3천만 원 중에서 이제 빼기. 그 간이형 수중 수치분이 있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뭐 결국은 그냥 쓰면 되겠네. 이게 1억 2,100이다. 자, 일단은 3만 원 초과, 이 지출한 것 중에서 1억 2천, 1000, 1억 2,100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간이형 수중은 V인데요. 그 3만 원 그 초과 지출분 중에 1,500만 원은 문화접대비당이 되고 범인신용카드로 썼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하고 문화접대비 이렇게 좀 나눠서 보게 되면 거기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3만 원 이하 지출액은 1,580이에요. 근데 뭐 다른 얘기 없으면 이제 1,580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경조사비 300인데 모두 건당 20만 원 이내고 증빙서를 수지하지 않았고 지출한 50만 원한 건이 포함돼 있대요. 요게. 자, 그래서 주의하실 점이 1,580에다가 그다음에
예, 이쭉 나와 있는데, 자, 그 밑에 이 보시게 되면은 경조사비 3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뭐라도 받아야지 이게 무슨 뭐이 청첩장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그런 품의서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 놔야죠. 근데 20만 원 이내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증명서로 그 수취하지 않은 지출한 50만 원 한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거 뺀 250만 원. 250만 원. 자, 그다음에 4번에 이 접대비 계정 이외에 자, 이것은 이제 다 접대비 계정에 있는 거고 그 외에 계정에 있는 것 중에서 광고 선전비 및 회의비 중 접대비 해당 금액이 1,700이 있대요. 그럼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처에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이 판매 장려금이다. 그거는 이제 접대비가 아니고 판매 장려금이고, 자 그리고 3번에 당사 종업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이다. 이건 접대비가 아니죠. 자 근데 그 밑에 5번에 회사는 당기에 발생한 접대비, 자 300만 원을 재무상태표에 성급비용으로 이제 이 계상을 했네. 당기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접대비는 발생주야 이게. 300만 원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지 이게 이렇게. 자, 그외 계정 과목에 이제 요렇게 2천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 자, 그래서 요걸 요렇게 나누게 되면, 자, 일단은 나머지가 다 일반이에요. 이것도 다 일반이고, 이렇게 일반인 것을 이렇게 쭉 더하게 되면, 자, 그 합계 금액이 일반 접대비가, 여기다 써볼게요. 일반 접대비 1억 4,430만 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접대비라고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접대비 해당액에는 일반 접대비 1억 4,430만 원과 문화 접대비 1,500만 원이 있더라. 자, 그럼 접대비 한도액이에요. 접대비 한도액은 우리가 요것도 지금 일반 접대비고 자 일단 첫 번째 이 기본 이 한도가 있어요. 기본 한도 자 기본 한도는 중소기업이죠. 그러니까 3,600만 원 이건 이제 1년치 건데 우리 12개월 중에서 4월부터 9개월치가 되겠네 이게 그래서 2,000 700만 원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첫 번째 이 기본 한도는 2,7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금액 한도가 있겠죠? 수익 금액 한도. 자, 수익 금액은 610억이에요. 610억이다. 자, 그래서 500억을 넘어가는 이 110억에 대해서 근데 거기 특수관계자가 지금 얼마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분, 얼마가 있냐면은 80억인가요? 80억. 거기 그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이 매출액이 80억이다. 80억. 여러분들 그 그림으로 그리면 더 쉽긴 한데, 이게 이제 100억이고요. 그 다음에 500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10억이고요. 그 다음에 610억에서 그 80억. 그 80억이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게 80억이 되겠네. 이렇게. 80억. 자, 거기 그 특수관계자 매출이 80억이 맞죠? 그럼 610억에서 80억 빼면 이제 530억이에요. 이게 530억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만분의 이렇게 그 비율이 30이죠. 만분의 30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만분의 20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 30억에 대해서 만분의 이렇게 10이다. 그다음에 요것도 만분의 10이다. 자, 거기다가 특수관계자는 이제 그
이 10%를 이제 곱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를 곱한다. 이렇게 만분의 3이죠, 3. 10%를 곱한다. 자, 그러면 여기는 100억에 대해서 이것이 3천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400억에 대해서는 이제 이 400억에 만분의 20이면은 그 8천만 원이 되겠죠, 요게. 자, 그 다음에 요 30억에 대해서 요 만분의 3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900인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80억에 대해서 그 2400인데 10%면은 아마 240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을 모두 합친 거. 자, 그것이 이제 그이 일반 수익 금액 한도에 대한 얘긴데, 자, 그거 다 더하게 되면 지금 쭉 보게 되면 요거 240이 아니고 더 작네요. 24만원. 이렇게. 24만원. 그러면 요거 우리 30억에 대해서 저것도, 자, 30억에 대해서 곱하기 3 나누기 만이다라고 하게 되면 90이네. 90. 이렇게. 90. 자, 그러면은 그이 금액이 3천에다가 그다음에 그쭉 해가지고 110 900 000이다. 자, 플러스 90만원 플러스 24만원. 자, 그러면 3천에다가 요 4, 8 그리고 3천이고요. 그 다음에 90만원이고. 자, 다시 한번 보죠. 거기 그쭉 해가지고 특수관계자 24만원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합치게 되면은, 자, 플러스 2700만원 다, 이 더하게 되면 138, 140이 되겠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그 일반 접 대비 한도 자, 기본 한도하고 수익 금액 한도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제 138, 140, 000 이렇게 되겠네요. 2700만 원 해주게 되면 요것이 그 83에다 8에다가 90, 그 다음에 이 24만 원 계산이 지금 다시 한번 보죠. 자, 우리 처음에 3천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9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자까지 합쳐서 24만 원까지 더하게 되면은 111, 140이 되겠네. 요거 좀 잘못됐죠? 111, 140. 이렇게. 자, 요것도 111, 140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2700만 원 더하면은 138, 140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접 대비 한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는 뭐가 있냐면 이제 문화 접 대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접 대비. 자, 그러면 문화 접 대비가 만약에 있으면 추가로 언제 해주는데, 일단 일반 접 대비 한도는 138, 140, 000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 접대비 한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화 접대비 한도는 문화 접대비 지출에 아까 이 1500이었어요. 1500. 근데 일반 접대비 한도 있죠? 일반 접대비 한도에 20%,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138, 140, 000의 20%. 이렇게 요걸 한도로 해서 또 추가로 또, 이 한도를 더 늘려주죠. 문화적 대비. 그러면 이제 2700에게 1500이 다 들어가네, 이게. 1500. 이렇게. 자, 그래서, 문화적 대비 이 한도 액은 1500이 되겠다. 1500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칸에는 접대비 한도액이라고 해서 이제 당연히 이거 두개 더하면 되겠죠, 이거? 이렇게. 자, 이거 접대비 한도. 지금 138, 1400 플러스 15, 00. 자, 그러면은 이것이 153, 140, 000이다. 이렇게 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반 접대비, 문화 접대비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한도를 다 이렇게 구해놨어요, 이게. 자, 요것이 이제 그 물음 1번이고, 그 다음 물음 2번을 보게 되면 접대비 관련한 세무 조정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세무 조정은 요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앞에서 그 영수증, 이 3만원 초과분에서 이 영수증 받은 거 있죠? 900만원. 자, 그거는 일단 먼저 송금, 불산입을 하고, 자, 영수증 수취분. 자, 기타사회 유출이죠? 그리고 경조사비에서 아예 아무것도 안 받은 거, 그 50만원 있죠? 그것도 송금, 불산입이고요. 증빙 불비, 증빙이 하나도 없는 경조사비. 자, 요거 50만 원 접대비. 요것은 하나도 안 받으면 안 되죠. 돈만 나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입증이 안 되니까 이건 이제 상여로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자, 이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거기 접대비에 보면은 세법상으로는 이번 연도 송금인데, 성급 접대비로 잡아놨어요, 이거를. 그게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 송금으로 얘는 산입을 시켜줘야죠. 송금 산입을 시켜주자. 자, 선급 접대비 이렇게. 그 부분이 이제 300만 원이에요. 그 세법상으로는 이제 접대비로 잡아줘야 되겠다. 자, 이제 일단은 먼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접대비 한도하고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 이게. 그 접대비가 다 합쳐서 요거, 접대비 해당액이 합쳐가지고 159 300 000이에요. 자, 그리고 접대비 한도액이에요. 이렇게. 접대비 한도액은 153 140이죠. 그래서 이 접대비 이 한도 초과액이 차이가 이 나는데, 자, 고금액이 616만 원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송금, 불, 산이, 접대비, 한도 초과액, 이렇게. 자, 616만 원이다, 이렇게.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이제, 또 되겠네요, 이게. 이렇게. 자, 물음 2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무 조정을 또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뭐 크게 그렇게 막 벗어나진 않아, 이게. 뭐 문화적 대비가 좀 나와서 그런데, 뭐 그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봐보세요. 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인천의 제15기 사업연도 감가상각 관련된
자료 있다 해서 뭐쭉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자, 물음 1번을 봤더니 그 양식이 제시가 되어 있죠. 다음 양식에 따라 주식회사 인천의 건물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 조정을 좀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14기하고 15기 이렇게 이제 그 나와 있는데, 회사 상각의 상각 범위에 뭐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까지, 그럼 14기 때를 한번 보게 되면, 14기 감가상각비를 거기 감가상각 자산 자료에 보면은 6천만 원을 해놨어요, 건물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밑에 14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손익계산 수선비로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어요. 거기 14기 때 600만 원이다. 600만 원. 자, 그러면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지출이 아니며 정기 말 재무상태표상 미상각자에게 5%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거기 600만 원 미만 수선비, 이거 소액 수선비에 해당이 되지 않네요. 600만 원 미만인데 여기 600만 원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직상각 의제로 봐야죠, 요거는. 그래서 거기 신고를 안 했대요. 건물은 정액법이고 신고 안 하면 기계장치는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회사 계상액이라고 해서 그 6천만 원에다가 600만 원을 이 가산을 이 시켜야죠. 이게. 그래서 6,60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14기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5기. 그럼 여기는 이제 6,600만 원이 되겠다. 자, 우리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에다가 직상각의제 600만 원을 가산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상각, 이 범위에, 자, 건물은 정액법이죠. 건물이 이제 정액법이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최초 취득가액이 10억이잖아, 이게. 자, 10억 플러스, 우리 정액법은 저번 연도 직상각의제하고 이번 연도 직상각의제 누계액을 1,600이라는 것이 자산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감가상각한 걸로 그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억에다가, 거기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은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액법은 취득원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쭉 나와 있고요. 거기 그 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고 정액법 상각률은 0.05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이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자, 이게 10억 1,600만 원이라고 하는 건데 곱하기 0.05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 5,080만 원이 나오네요. 여기다 쓸게요. 세법상의 한도가 이렇다. 그러면 부인되죠? 저 6,600만 원하고 차이 1,520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 이제 1,520을 우리가 송금 불산입 해야죠. 상각 부인액이죠? 상각 부인액. 왜냐면 저번 연도 13기 때 상각 부인액 잔액이 또 없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송금 불산입이다. 거기 밑에 이 세무 조정이죠. 송금 불산입 유보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5기 때요1,520 숫자는 뭐좀 생략하죠. 자, 15기 때에 가서 그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4,500을 잡아놨어요. 근데 거기 그 밑에 수선비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러면 그냥 4,500이 회사 계상액이고, 자, 이제 이 상각 범위액인데, 이 10억에다가 거기 그 플러스 1,600, 우리 정액법은 취득원가, 세법상의 취득원가 가지고 이 상각 범위액을 구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5,08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시인 부족액이 580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 요걸 한도로 해서 요 금액에서 이제 송금 산입을 시켜줘야지. 이렇게. 우리 580만 원을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1520 이렇게 되겠어요. 자, 물음 1번. 건물에 대한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이게. 자, 다만 이제 600만원하고 600만원 미만하고는 큰 차이예요. 600만원 미만일 때는 소액 수선비로 해서 그냥 다 비용 인정해 주는데, 600만원이면 즉상가구제로 봐서 이제 이 시부인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물음 2번은 이 기계장치에 대한 얘기인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14기 때. 자, 15기 때. 이것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다만, 기계장치는 신고를 안 하면 이제 정률법으로 쓴다라는 것만 좀 봐주시고. 자, 그래서, 거기 기계장치가, 이 14기 때, 3천만 원이라는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기계장치에 이 14기 때그 4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거는 소액수선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다 인정해줘요. 400원. 자, 그래서 거기 회사 계상액은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그이 되겠죠. 이게 3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요걸 구하는 게 이제 이 관건이 되겠는데, 자, 일단, 우리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 2억이 있어요. 자, 여기 2억에다가, 자, 저번 연도 그쭉돼 있고, 거기 14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1억 원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1억 원을 빼서 플러스, 거기 14기 감가상각비 3천만 원을 다시 더하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회계상? 기초장부가액이 되지. 근데 거기다가 상각부인의 잔액이라고 해서 거기에 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해주게 되면, 그럼 이건 세법상의 기초 이 장부가가 될 거예요. 지금 2억에서 1억 빼가지고 3천만 원이 더하고 그다음에 천만 원 더하면 이게 세법상의 기초장부가액이 된다. 자, 요것이 우리 이 세법상의 정률법 적용할 때 기초의 미상각자네, 세법상. 자, 여러분들 그 2억에서 1억을 빼면 뭐가 되죠? 2억에서 1억을 빼면 기말의 장부가가 되는데 거기에서 올해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하면 기초의 장부가액으로 환원해서 거기다가 세법상 한도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을 더해주게 되면 세법상의 장부가가 될 거다. 자, 거기다가 이제 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0.2로 되어 있죠. 0.2. 자, 그러면 얼마가 되면은 2800이 되겠어요? 이렇게. 정률법. 자, 그러면 200만 원이 자, 한도 초과됐죠? 그 저번 연도에 상각 부인액이 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추가로 또 송금 불산이 돼서 유보 이렇게 잡아주죠. 자, 이제 15기로 넘어가서 자, 봤더니 그 회사가 이 15기 때 감가상각비를 3천만 원 잡아놨네. 여기다가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한도가 문제죠. 이제 한도가. 자, 한도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그 회계상 2억 원에서 거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1억 원을 빼세요. 그 이게 뭐가 돼요? 기말이 되겠지. 근데 그 기말에다가 우리 세법상에 여기 200만 원 추가돼가지고 요거 이 1200이 됐어요. 1200이라는 상각부인액을 더해주자. 그럼 이게 뭐죠? 15기 기초에 우리 회계상 장부가인데 거기다가 세법상 요 상각 부인액을 더해주면 세법상 장부가액으로 바뀌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15기 때이 가서 이 0.1을 곱하게 되면 얼마냐면 이제 2240만 원이 되겠죠. 2240만 원이 이렇게 이제 그 되겠더라. 그러면은 또 한도 초과가 또 발생했네. 예, 그래서 이제 차이 나는 76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 또 손금 불산이 760만 원 유보 이렇게 이제 예, 이 되겠네요. 자, 물음 2번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으로 넘어가면 15기 유보 잔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물음 3번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쓰게 되면 우리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일단 14기 때저 생긴 1520 이거를 자, 13기 때는 없었죠. 근데 이제 14기 때 가서 1520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15기 때 가서 신부조객을 통해가지고 580만 원,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940만 원,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장치. 우리 저번 연도까지 이제 13기 때 1000만 원이 있었고요. 추가로 200이 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15기 때 와서 또 760이 또 발생했고요. 이렇게. 그래서 196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돼 있죠. 자, 그래서 물음 3번에 이 건물의 유보 잔액은 940이고요. 기계 장치의 유보 잔액은 1960만 원으로 두개 합쳐 가지고 2900만 원이 이제 유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좀봐 주시면 되고요. 자, 뭐 요것도 우리 법인세법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번 해 때는. 자, 기본적인 세무조항 원리. 자, 이제 부가세로 좀 넘어가서, 자, 문제 4번에 보면, 다음은 2023년 제1기 과세기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주식회사 뭐 대전, 홍지철 씨, 김동욱 씨 사업자별 공급 및뭐쭉 자료가 주어져 있네요. 자, 일단 1번은 대전의 자료고, 2번은 홍지철 씨 자료고, 3번은 거기 김동욱 씨 자료네요. 뭐이세 개를 다 주어졌는데, 자 일단은 물어보는 것이 이 대전에 예정 신고, 확정 신고 납부할 부가세를 각각 구해라. 자 물음 1번 이렇게. 자 해서 그 일단은 예정 일단 예정 신고부터 먼저 그 납부할 부가세를 먼저 한번 구해보죠. 자, 일단은 그 대전은 제조업, 그 다음에 도소매업, 근데 그게 면세네요. 그게 겸용사업자인데 과세기관별 공급가액이라고 해서 거기 이 23년도 제1기 이 예정 제조업에 1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1억 원으로. 그럼 당연히 뭐이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 제1기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구한다는 얘기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구하라는 얘기죠. 빼라는 얘기지. 그렇게 구해가지고 자 거기 1억 원에 이제 과세되는 부분만 10%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뭐 매출세액은 금방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두 번째 매입세액을 구해야죠. 매입세.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의제 매입세액 대상 면세물품 매입 내역이다라고 해가지고 2024년 제1기 예정 때 거기 면세로 매입을 해서 제조업에 사용한 것이 2천만 원이 있고요. 도소매 사용한 것이 있는데 거기 일단은 2천만 원 부분 2천만 원 부분 자, 이 곱하기 이 여기 지금 제조업이죠, 제조. 그리고 법인이에요. 제조업이고 이제 이 법인이다. 그래서 이제 102분의 2로 이제 계산을 하셔야죠. 102분의 2다 이렇게. 자, 이제 그다음에 왜냐면 거기 중소제조업 아니에요. 중소제조업이면 이제 104분의 4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102분의 2로 해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제조업에 과세 쓴 거는 확실한 게 2천만 원이고, 기말적으로 있는 요200 있죠? 요 200. 자, 요 200에, 대해서는, 우리, 과세와, 면세의 이 공통으로, 거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기 예정 때 1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50%지, 이게? 1기 예정 때. 그래서 이 50%, 이거 사실 2억분의 1억, 이렇게 해서 그 과세 사업에 쓴 비율이 50%예요. 곱하기 이제 102분의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이 의제 매입세이고요. 거기 이 도소매업에 사용한 5,800은 그거는 의제 매입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면세로 사가지고 와서 면세 사업에 쓴 거는 해당이 없고요. 그래서 2천만 원하고 그 200만 원만, 다만 200만 원은 실제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요 과세 비율,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 비율, 그걸로 일단은 안 분해서 이렇게 해준다. 자, 이제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좀 지저분하게 나올 것 같은데 2천만 원 곱하기 나누기 102 하면은 392 156. 그 다음에 이제 20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2 나누기 102 하면은 19607. 자, 그래서, 이411 763이다. 자, 411 763. 근데 요거는, 102분의 2가 똑같기 때문에 요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 답안에는 요거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102분의 2다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411764 뭐 단순데 뭐 요거 가지고 틀리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자 411764로 아마 이 답안에는 돼 있을 거예요. 왜? 왜냐면 이제 따로따로 구했을 때하고 요거 합쳐가지고 구했을 때가 이제 좀 다르죠. 근데 이거는 뭐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맞게 해줘야 돼, 이거. 뒤에, 이 단수 차이는. 자, 아무튼, 뭐 맞췄어요. 411764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계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두 번째는 공통매입세액이 있어요. 거기, 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이다라고 해서 1기 예정 때 500만 원이 있네. 이렇게. 그러면 1기 예정에 그 과세 비율, 그거만큼은 이제 우리, 그게 이제 여기 위에 있는 50%예요. 그래서 이제 250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250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부분을, 받아야 되겠지? 그럼 이제 위에 요것이 1번과 2번을 합친 건데, 291만 1764가,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요 납부세액은 이 1번에서 우리 2번을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저 위에 요거를 빼주게 되면은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291764 하게 되면 자7088236이 될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 거기 그 일기 확정 신고 납부세
납부세액을 한번 구해보자. 자, 일단은 뭐 이것도 똑같이 매출세액을 먼저 구해야죠. 매출세. 자, 매출세액을 먼저 구하면은 거기 그 1억 5천으로 돼 있네요. 10%. 자, 1,500 이렇게 이제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매입세. 자, 이첫 번째, 보게 되면, 거기 똑같아요. 제조업 사용분하고 그 기말재고 부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2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이 3,200인가요? 3,200하고, 그 합쳐서 5,200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일기 과세기간 동안에 총, 이 얼마냐면은 이제 2천만 원에다가, 요건 예정대고요. 확정대 3,200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는 이 재고로 남아 있는 거, 재고로 남아 있는 거. 거기 그 보시게 되면은 재고로 남아 있는 게 지금 300이죠? 300. 자, 이게 300이다. 자, 300인데, 이제 이때는, 율이 좀 달라졌죠? 율이 좀 달라졌어요, 이거.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6개월로 더하게 되면은, 제조업에서 1억 원하고 1억 5천, 2억 5천이에요. 그리고 도소매에서 1억 원하고 5천, 그러면 다 합쳐 4천인데, 그 중에 2억 5천이 67.5%인가요? 67.5% 나오는 것 같은데, 62.5%? 거기 그 2억 5천을 4로 나누게 되면 4, 6, 24, 4, 2, 8, 62.5%네? 62.5%. 자, 62.5%다. 이렇게. 62.5%. 자, 해서, 요렇게, 곱하게 되면은, 자, 곱하기 이제 102분의 2예요. 그럼 요거는 과세기간 6개월로 계산한 거고요. 빼기. 우리 저번 연도에, 저번에 예정 때 받은 게 얼마예요? 411, 764지. 이렇게 빼서, 구하죠. 요게. 자, 요거는 이제 예정 때 50으로 했다가 이제 과세기간으로 해서 제대로 계산하셔야 돼. 제대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거기 그,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5,200만 원. 그 다음에 플러스 30, 3, 2, 5, 3, 5, 10, 5, 187만 5천 원 곱하기 2 나누기 100이다. 자, 빼기 411, 764 하게 되면은, 차이 나는 금액이 이, 644608이네요. 64460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런데 한도가 있죠. 한도가. 우리 이 공제 한도는 공급가에 거기에 이제 그이쭉 보게 되면은 자, 쭉 가서 62.5%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도는 예정 때이 과세 이 공급가액이 1억 원이고 확정 때 1억 5천 합쳐서 2억 5천이죠. 2억 5천. 자, 거기 그 2억 5천에 대해서 2억 5천에 대해서 거기 이 보시면은 이제 이 50% 그 다음에 이제 102분의 2다. 근데 사실은 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요 1억 원에다가 이제 1억 5천이었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50%. 이렇게. 근데 사실은 얘가 더 커요. 2억 5천에 50이면 1억 얼마인데. 여긴 지금 합쳐봐야 5,200에다가 뭐 요거 더해봐야. 그래서 결국 이제 요걸로 해서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둘 중에 작은 거다. 이렇게. 지금 여기 위에가 작아요. 위에가. 자, 해서,
644, 608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 예정대, 요거, 안분한 거, 이제 확정대 가서 정산해야지. 그러면, 세 번째 보면은, 우리, 요세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우리 500만원 예정대 공통매입세액과, 그 다음에 이제 확정대 이 공통매입세액이 300이 있죠? 300, 이렇게. 자, 이제 그것이 우리, 이 과세기간으로 해서의 과세공급, 이 가액 비율이 62.5%예요. 이렇게. 62.5%. 자, 근데 우리가 예정 때 250을 공통 매입세액으로 받았어요. 그 추가로 받을 게 있나 봐야죠, 이게. 그래서 800에 대해서 이 62.5% 이렇게 해주게 되면, 250을 더 받아야죠. 250. 이렇게. 250만 원을 더 받아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1번에서 2번을 빼주면 되지. 지금 여기 요 2번은 644, 608 확정대 가서 이만큼 더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314만 4천 608이다. 그래서 1500만 원이라고 하면서 빼기 3144 608 해주게 되면 우리 그 차이 나는 금액이 11 자그 금액이 빼서 11855392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자, 이제 그 내용,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은, 홍지철 씨예요. 의제 매입세 공제액을 구하라. 공제 한도 고려하지 말래요. 여기. 자, 그러면, 물음 2에서, 거기, 이 홍지철 씨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한번 보게 되면, 자, 홍지철 씨는 이제 이 개인사업자, 나와 있고요. 거기 밑에 면세, 농산물 등 매입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계산서 받은 거, 근데 여기 음식점업이에요. 계산서 받은 거하고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이 이게 적격증명 받은 거지, 이게. 그래서 거기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 얼마냐면 3,500이 되겠네요. 거기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거는 제조업자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음식업자잖아, 이 사람은. 그래서 2천만 원,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렇게. 1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영수증 매입한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위에 보면은, 매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세무계산서 발급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 1200, 뭐 신용카드, 매출원별 발급분, 9천만원, 1500,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음식점업인데, 2억이 안 되죠? 거기. 그래서 이제, 1억 1700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사람에 대한 것은, 공제율이 109분의 9다, 109분의 9다. 이렇게 2억이 안 돼요, 과표가. 한도는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3,500인데, 곱하기 9 나누기 109다라고 하게 되면, 200, 889, 908,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물음 3번에 보면은, 이제, 김동욱 씨,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세 공제한도는 고려하지 말래요. 이게. 이렇게 물음 3번에 보시기에는 재활용 폐자원인데, 개인사업자고 일반 과세자. 이렇게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 매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매입한 내용은 모두 재활용 폐자원 수집 관련된 거고요. 영수증 매입부는 세무계산서 발급 불가능한 간이과세액에서 구입한 거고요. 자, 일단 세무계산서 매입분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건 당연히 매입세액이 2천만 원.
공급가액으로 돼 있으니까 2천만 원하고 거기 800은 정규용 수중을 받은 거니까 2,800에 10%면 이제 280이고요. 정규용 수중을 받지 않은 그 영수증 매입분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와 이제 관련 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1,500에 대해서는 1,500에 대해서는 만분의 만분의 103분의 3이죠. 여기. 원래 이제 한도가 이제 여기 80% 한도가 있는데 그건 고려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 1,50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03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436893이다. 이렇게. 436893. 이렇게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3236893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이제 그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다음은 과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광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자, 아래 답안 형식에 따라 23년도 이익이 부가세 확정 신고 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매출 세액을 작성하시오. 그뭐 양식이 주어져 있고, 그 대부분은 이제 공급가액이고 부가세 포함되지 않아 적법하게 다 받았고요. 자, 그래서 1번서부터 우리 과세표준 세율 매출세액으로 이제 답안을 좀 작성해봐라.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 23년도 10월 20일 다음과 같이 상품을 판매를 했어요. 판매한 상품 10개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를 못했네. 자, A에게 상품 특수한 게 아니래요. 5개를 개당 20만 원에 팔았죠. 그럼 5개 개당 20이면 100이에요. 그럼 이거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니까 이제 실질 거래 100만 원. 그다음에 2번에 보면은 상품 5개 21만 원에 팔았는데 요거는 특수관계인이죠. 그럼 거기 21만 원을 봤더니 거기 시가가 24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4만 원으로 계산하셔야 돼. 저가로 이 공급한 거에게 특수관계자한테는 요게 적용이 돼서 시가로 계산한다. 그 5개 곱하기 24만 원, 그 120만 원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220만 원이 이 과세표준으로 되고요. 세율은 10%고요. 요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이 10월 16일 취득한 사무실용 비품을 대표이사 가사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 이게.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 공급이에요. 우리가 비품이라고 해서 취득할 때 200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요거를 그러니까 별 얘기 없으면 정상적으로 다 발급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건 토해내라. 거기 이제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요게 이 취득가에 그게 이제 간주 시가로 봐서 바로 이게 10월 16일이니까 지금 200을 그대로 과표로 다 잡아서 이렇게 토해내라. 너 매입세 공제 받은 거 토해내라. 자, 3번을 보면은 은행 차입금 500만 원을 보유 중이던 건물 A로 변제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재화의 공급이지, 이게? 근데 거기 시가가 500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500만 원. 자, 4번에 보면은 이제 동종업종 영위하는 중에 제주로부터 원재료를 차용해서 2023년도 10월 12월 30일 날 동종의 원재료 자, 우리가 이 반환했죠? 그럼 나한테서 나가는 게 재화의 공급이에요. 거기 원재료 반환하였다. 그래서 거기 시가, 지금 내가 제공하는 이 원재료의 시가는 80 있죠?
받으러 온 재료가 아니고 나한테서 나가는 게 재화의 공급이거든, 이게. 8만 원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수출 업체 다음과 같이 공급했어요. 제품을 주식회사 국제 1500이다. 제품 인도 12월 30일이고 내국시공장 개설일은 내년도 그 1월 12일로 돼 있네요. 사후 개설돼 있는데 재화의 공급은 12월 31일이죠. 요게. 자, 그래서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까지 개설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영세율 적용해야지. 과표는 1500인데요. 세율은 영세율이에요. 이렇게.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식회사 해외는 제품 인도일이 내년이에요. 이번 과세기간에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자, 6번에 보면, 23년도 12월 15일에 외국 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 갑에게, 이 재화를 인도했어요. 그 대금 3천만 원을 외국한은행에서 원화로, 그 영세율 적용 요건을 갖췄죠. 이게. 그러니까 국내 사업장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 갑한테 재화를 인도하는 거죠. 그 대금 3천만 원 외국은행에서 원화로 받았고요. 그리고 모두 과세사업에 사용됐대요. 그러면 요거는 영세율 적용해주지. 3천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3천만 원 영세율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 이 지정한 과세사업자한테 재화를 인도하게 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자, 됐고. 자, 그다음에 그 7번을 한번 보게 되면 고객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해주고 23년도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액 중 1,500만 원의 결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현금 결제는 300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광주의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 680만 원이 있고요. 신용카드사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로 결제받고 신용카드사에서 보존받은 금액. 보존받은 금액은 내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과표에 들어가야 되고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은 과표에 안 들어가고요. 그럼 현금 결제하고 거기 그 보존받은 520하고 그래서 합쳐가지고 820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300만 원 받은 거 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보존받은 520하고 520인가? 아, 거기 520. 그두 가지가 과표로 들어가야죠.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과표 안 들어가고 그래서 820이 되겠더라. 82만 원. 23년도 12월 20일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A를 거래처에 기계장치 B와 교환했어요. 근데 나한테서 나가는 게 재화의 공급이에요. 내가 이 사용하던 A에 거기 시가가 불분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기계장치 B와 교환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교환을 하게 되면, 원래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데, 그게 불분명하면 이제 공급받은 재화 시가로 가게 돼 있죠, 이거. 그래서 이제 거기 기장치 B의 시가가 550으로 되어 있어요. 자, 원가 500만 원, 시가 600만 원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였으며, 원가 700, 시가 800의 제품을 진열 목적으로 진열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한 거는 과세가 아니고요.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한 것만, 이 과세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총괄납부 사업자인지를 한번 봐봐. 총괄납부 사업자 아니네. 그러면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네요. 직매장 반출은. 그래서 거기, 이 원가 500으로 되어 있고 시가가 600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직매장 반출. 그래서 지금 9번이죠. 9번은
거기 나와 있는 500으로 이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네. 직매장 반출이다. 거기 그 500만 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취득가액으로 10%. 그래서 이제 50만 원. 이렇게. 자,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원가 300만 원 시가 이렇게 제품의 서울시에 기증하였다. 이렇게 이 타계정 대체이며 세금계산서는 미발행하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거기 이 접대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아까 직매장 반출은 어차피 내 사업장 내니까 취득가액으로 할수 있는데 나머지는 시가로 가야 돼. 이게 접대목적으로 거기 시가 200으로 이돼 있죠. 그리고 서울시에 기증한 것은 이거는 이제 이 과세로 보지 않아요. 이거는 이저 간주공고로 보지 않는다. 이제 면세 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빼줘야지. 근데 접대목적으로 제공한 거는 우리 사업상 증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 200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시가 200으로. 그래서 이제 10번에 여기는 이제 200 이렇게. 자, 이제 거기에 10%다라서 이것은 20만 원이 되겠더라. 자, 이제 요 정도 내용 좀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해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